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아프리카에서 음악 방송하는 류민입니다. 아 이거 네 너무 떨리네요. 그거 말고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네. 그 한마디 수식어로 모든 것이 끝난다. 왜냐 아프리카가 짱이기 때문에. 아 트위치랑 그 유튜브 분들도 사랑합니다. 여기 트위치 대포 스트리머 분들이거든요. 평화롭게 우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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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표 스트리머 분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또 입양에 가시려고 지금은 입양입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트위치 유튜브 세 분이 먼저 하셨어요. 고득점자가 이제 세 분이 나온 상태고 유민이님께서 어느 정도 생존을 가시려면은 못해도 여기서 네. 고득점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긴장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류민이님이 준비해주신 노래 어떤 곡일까요? 저는 이예준님의 설마 갈아타는 곡. 아 너무 좋아해요. 갈아 만든대요? 예? 뭐라고요? 아니요 갈아타는 이예준은 야 철구를 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예준 자체를 무시했다는 건 철구를 무시한 거예요. 아 말숙 씨께서 실수하네. 아니 실수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실수. 야 역시 셉니다. 트위치는 역시 강한 곳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류민이님의 갈아타는 곳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와. 와우, 잘 들었습니다. 와. 오, 저기 계신 형님들이 막 엄청나게 또 응원을 또 많이 해주셨고, 와, 우승이에요. 제 마음속의 우승입니다. 아, 아, 우승입니다. 아, 제 마음속의 우승이라고. 내 마음도 얘기를 마음대로 못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좋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저는 이거 지하철을 자주 안 타거든요. 네네네. 지하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갈아타신다고. 갈아타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바람둥이 씨 잘 들었고요. 네, 좋았고요. 네, 말씀님은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어차피 잘 부르시는 거 아시니까 댓글 좀 한번 볼까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요. 자꾸 귀가 자꾸 열리게 돼요. 그래서 와, 뭐지? 그러니까, 가사에 그, 나도, 자꾸 집중하게 되고. 나도 그랬어. 네, 진짜 최고였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거 다들 평가를 해주시고.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 마주 씨는 이제 전에도 한번 보셨잖아요. 네. 전참가, 그러니까 전회차 때는 다들 긴장해가지고 본 실력이 안 나왔다면은 오늘 참가자분들은 지금 긴장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네. 원래대로 실력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득점을 다 받으실 것 같은데 류민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나를 뽑아달라 해주시죠. 갈고리질 한번 하세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예. 네, 트위치 뭐냐 유튜브 아프리카 다 한국 사람 맞죠? 아, 예. 아, 네. 공정하게 네, 원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대통합의 시대. 자, 과연 대통합이 먹힐지 말 것인지 유민님의 점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을 예상을 저도 가고 있는데요. 과연 트위치의 딸 그리고 유튜브의 딸이 되고 싶은 우리 유민님 점수는요. 과연 대통합이 통할 수 있을지 만나봅니다. 시작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자, 첫 점수는 몇 점일까요? 과연 85점! 와! 87점!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88점! 자, 점수 차이가 격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일단 1등 점수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1등이 85점으로 신은아님 점수네요. 과연 점수를 넘을 수 있느냐 마느냐, 떨어지느냐 마느냐, 올라가야 합니다. 84점! 1점 차이로 종료가 되는지 올라가야 됩니다. 1-1-1 마무리 됩니다. 와, 대박! 지금 류민이님께서 84점으로 현재 스코어 1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야, 대박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류민이님께서 84점을 기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더 수고해주신 류민님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참가자는 트위치의 그녀 김순지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순지 김순지 트위치 대통령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 너무 귀여운 또 우리 순지님 소개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거 뭐야, 너는 계획이 다 없구나 이래서 되는 근데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트위치 김순지 팔로우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아, 굉장히 또 매력이 또 있는 우리 순진님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또 순진님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를 하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본인 선택곡이잖아요. 네. 본인 선택곡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필살기를 가져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곡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예근님의 어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최예근님의 어른. 우리 트위치이시니까 아시겠네요, 이 노래. 그거 혹시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나온 건가요? 아,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아, 예, 예.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순진님은 알고 계시죠? 순진님은 알고 아니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네, 알고 계시죠. 네. 뭐요? 저녁에 방송하시고 노래 가끔 하시고 게임도 가끔 하시고 정말 소름 돋아. 아, 역시 맞네, 좋아요. 트위치입니다. 역시 네.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른 한번 저희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내 맘을 뒤흔드네. 이제는 막연해. 알듯 말듯한
듯한 눈빛 포기하려다가도 네 심장은 말들로 내 맘 멀쩡멀쩡해. 괜찮은 만연해. 음색이 너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와, 이거 제가 봤을 때에는 오늘 정말 다양한 곡들이 나와가지고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점수를 매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와, 어려워요. 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일단은 듣기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저를 뽑아달라 수진님께서 얘기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갈고리질 한번 하세요 다시. 네. 저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인터뷰를 자꾸 이상하게 해서 자꾸 저희 언니가 뭐라고 하는데요. 저희 언니가 그리고 지금 자기를 얘기를 안 해줬다고 좀 서운해해서 일단 언니 사랑하고 저를 뽑아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언니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언니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 언니 혹시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알 수 있나요? 여기에 지금? 지금 이 지금 네. 트위치에 있다가 유튜브에 있다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지금 3인분을 하고 있어서 아, 3사를 지금 다 보고 계시군요. 네. 아, 너무 귀엽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CCTV를 보고 계신 우리 언니분에게 또 이렇게 하트를 또 보내 주시고 계시고요. 자, 트위치가 오늘 지금 한 분이 올라오셨거든요. 네. 아시죠? 이게 지금 이분이 점수를 고액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트위치 대표로서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너무 여유로워요. 아, 그리고 지금 선곡이 아까 전에는 너무 청량한 학생 같았다면 예. 지금 약간 어른이라는 곡으로 뭔가 조금 도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 너무 좋았고 약간 손 안에서 제가 이렇게 놀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들렸다 놨다 들렸다 맞아요, 놨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현식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제부터 먼저 말하세요. 저도 계속 이하동문입니다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제가 현식 씨부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 바로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지님의 점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트위치에 오늘 지금 단 한 분밖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번 회차에서도 단 한 분이 우승을 하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위치의 희망 그리고 언니가 보고 있습니다. 언니가 3, 4에서 과연 얼마나 투표를 해줄지. 트위치의 딸. 와, 갑니다. 자, 시작 점수 봅니다. 시작 점수 몇 점? 제발! 과연 36점입니다. 높아요. 제발. 79점!
점점 올라갑니다. 오늘 점수 높아요. 아 근데 갑자기 3점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점점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떨어지고 있어요. 분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수가 고득점이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트위치 오늘 아쉽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 3, 2, 1 마감합니다. 73점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고득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순진님에게 큰 박수 주시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일단 순진님께서 73점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녀가 옵니다. 해림 월드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해림 월드님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와 오늘 음색 대박이다. 아, 오늘 뭐 거의 뭐 음색 대전입니다. 음색 대전이에요.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오늘 해리멀드님께서는 이제 패자부활전으로 또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또 이만한 각오가 더 다를 것 같은데요. 패자부활전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간단하게 또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자리에 또 앉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좋습니다. 일단 해리머니님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될 거고요. 다들은 이제 점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78점, 74점, 82점, 84점. 그리고 해리멀드님 오늘 또 마지막 무대는 또 피아노를 쳐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저희가 세팅은 해놓긴 했거든요. 이 피아노 치시면서 이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새롭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소울라이트의 슬픔은 나의 목이라는 곡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지요. 참 우스워졌어
와우! 자, 자리로 원래로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혜림님, 이게 피아노 치면서 이제 노래 불러 주신 게 오늘 처음으로 첫 참가로 또 이제 해주셨는데 뭐 이제 어렵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아, 평소에 뭐 이제 이런 방송하실 때도 이렇게 피아노 방송을 이제 많이 자주 하시나 봤죠? 네, 네. 피아노 반주로. 피아노 반주로 더 피아노 반주로. 많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뭐 아프리카 TV에서 또 해리멀드님 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검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현식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우리 무조건 현식 씨부터 들을 거예요 이번에는. 네, 아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네?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냥 진짜 푹 빠져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오. 진짜 바쁜 하루를 끝내고 힘든 하루를 끝내고 진짜 딱 뭔가 넓은 초원 위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초원이요? 예예 예, 초원에서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네. 한강 이런 곳에 혼자 네. 이렇게 딱 바람을 맞으면서 딱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옛 생각도 나게 만드는 그런 곡인 것 같고 너무 빠져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옛 생각 어떤 분이었죠? 네. 어떤 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예, 예. 그냥 옛날 생각 그냥 지나온 나날들 좋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숙님은? 지금 여자분이 네 분이 지금 올라오셨잖아요. 네. 다 음색이 너무 좋으신데 약간 아침 이별하는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아침 이별.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방금 전에 순진님은 약간 어른이 막 된 한 23살 정도 그런 사람이 부르는 느낌이었으면 방금은 막 아침에 이별해서 막 울면서 막 생수통 찾고 막 그랬던 제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났네요. 아침에 아이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어떡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또 슬픈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이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쉽지가 아니죠. 않은데 그 전에 이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제 전날에 그, 술 많이 먹고 네 맞죠. 닭도리탕에다가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아니요 닭도리탕 아닌데요. 아 그러면 뭐 네. 감자탕 아무튼 뭐 드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이별 생각을 또 한다고 네. 하시네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뽑아달라 혜림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좀 더 예쁘게 봐주셔서 저 1번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콧소리로 또 애교 소리도 해주셨고 자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해리멀드님의 오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마지막 참가자님의 스타트 점수가 제일 궁금하대요. 피아노를 또 맛깔나게 쳐주셨습니다. 과연 점수는 몇 점으로 시작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야! 82점! 고득점으로 약 78점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고득점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4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과연 고득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트코 이야! 79점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79에서 80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오늘 80점대가 아직 두 명밖에 없거든요. 자 3초 남았고요. 2초 1초 70 7점으로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혜린님에게 뜨거운 박수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혜린님도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전해주시고 자 좋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이제 마지막 점수가 남아있는데요. 저까지 이제 채점을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스코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잠시만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오늘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누가 우승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누가 우승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수 이미 다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점수 리스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와, 현재 1등은 84점으로 현재 아프리카TV 유민희님께서 1등이시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신나, 그 다음에 3등이 오 방사포님, 그리고 4등이 해리멀드님, 그 다음에 5등이 하빈님이랑 김수진님께서 현재 동률이십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죠. 역순으로 한번 가보죠. 역순으로. 네. 자, 일단 어떻게 점수가 되냐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뺀 중간 점수가 소수점대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80점이 나오게 되면 8점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여기서 근데 갈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분들의 점수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저의 점수는 해리멀드님 80점을 드렸습니다. 80점 보시죠. 80점. 굉장히 피아노 반주하고 맛깔났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노력 점수 그래서 높게 드렸습니다. 마슈님 몇 점이세요? 저는 91점입니다. 와, 높다 높다. 좋습니다. 되게 많이 감안했어요 이번에는. 아, 저번에 너무 고액 점수를 네. 주셨기 때문에 고득 점 주셨고 현신님은 네. 저는 글자를 좀 작게 적었는데 87점 드렸습니다. 87점. 그러면 8.7점을 계산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7점이죠. 그러면 해리님의 점수는 84.7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김수진님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가시죠. 현실씨부터. 네. 다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순진님 저는 86점 드렸습니다. 86점. 네. 높은 86점. 점수 좋습니다. 네. 저는 92점 드렸습니다. 순진님 미안합니다. 73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8.6점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점이면 82점. 아, 어렵다. 6점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분은 류민희님입니다. 류민희님 점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식 씨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류민희님 89점 드렸습니다. 와, 89점. 고득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류민희님. 네. 89점. 저는 97점 드렸습니다. 와. 와. 아, 너무 좋았어요. 잘하셨고요. 유빈디님 죄송합니다. 전 냉정하게 봤기 때문에 80점 드렸습니다. 그래서 8.9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유빈디님께서 8.9점 맞죠? 93점! 와, 이걸 어떻게 넘어? 자, 좋습니다. 와. 이거 절대 못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끝이에요. 이거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점수 확인해보죠. 다음 분 점수 확인해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하빈님입니다. 하빈님 점수 볼게요. 하빈님 84점 드렸습니다. 84점이 나왔고요. 네. 좋습니다. 84점. 88점입니다. 오, 좋습니다. 88? 네. 84? 하빈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점수가 따네요. 77점입니다. 죄송합니다. 7점. 자, 그러면 하빈님께서 84점, 네. 8점 8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2번 방사포님 보겠습니다. 방사포님의 점수 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는 방사포님 점수 진짜 높게 드렸습니다. 85점 드렸습니다. 오~ 네, 흔들림이랑 너무 이런 그런 뒤에 부분도 내용도 너무너무 좋았고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저는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네. 높은 점수 드렸고요. 자, 다음 우리 말수님 어떻게 드렸는지요? 저는 90점 드렸습니다. 와, 높아요. 85점, 90점? 저도 90점 드렸습니다. 이러면은 9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와! 맞죠? 왜냐하면 네. 중간 점수가 아니라 최하점과 최강점인데 중간점이 없기 때문에 최상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9점 맞죠? 89점입니다. 이거 은하님께서 100점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유민희님이 우승인데요. 자, 일단 100점이 어떻게 나와? 한 분 한 분씩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봐야 되는 네. 거니까요. 네네. 일단 저의 강은하님의 점수는 야, 와, 야, 저는 신은하님 점수 85점 드렸습니다. 85점 드렸고요. 네. 와, 이거 진짜
90점 드렸습니다. 90점. 몇 점이시죠? 저도 90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9점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어?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제2회 스트리머 대전의 우승자는 아프리카 TV의 류민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유민이님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아프리카 소리 질러! 역시 가프리카 좋습니다. 대륙은 언제나 우승한다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유민이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300만원의 주인공이 우와. 되셨습니다. 와, 300이라니. 사실 근데 박빙이었고 너무너무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충분히 우승자의 자리에 앉으실 법합니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오늘의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올 때부터 저 우승은 못하겠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대륙의 자랑인데.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점수 주시고 잘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300만 원 받으신 것 같다가 어디다가 사용하실지. 아, 이게 심사위원분들도 궁금하실 거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다가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번에는 진짜 효도하려고 300만 원 다 어머니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엄마, 아버님한테? 네. 이거 전부 다? 네, 다 드릴 거예요. 와, 혹시 어머니 아버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같이 오시지 않았나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거를요? 네. 아, 모르고 계신군요. 어머님 아버님 인스타에다가 인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증 없으면 보다 아시죠 여러분들? 인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류민이님 오늘 300만 원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새벽 중에 이제 입금해드릴 거고 신분증기랑 통장사본 넣어주시면 되고 네. 3.3%는 공제합니다. 네. 세금은 공제하고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앵콜곡을 저희에게 들려주십사 하는데 앵콜곡 준비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일 잘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선에서 불렀던 오래전 그날 윤종신님의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앵콜곡은 윤종신님의 오래전 그날 한번 정해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류민희님께서는 이제 상금 1,000만 원에 도전할 수 있는 시드 배치권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네. 나중에 5명의 팀원을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빨리 움직여 주셔야 나중에 이제 저 1,000만 원대에 또 도전하셔서 우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 2차 예선전까지 예선전이 아니라 본선전까지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 한마디씩 또 말숙님부터 함께해 보신 소감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회차랑 다르게 또 다른 의미로 너무 귀가 호강하고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는 남성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음색 때문에 귀가 녹아서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멜론 플레이리스트가 또 많이 늘어나겠네요. 감사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처음 이렇게 MC로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2차 스트리머 대전 함께 했는데요. 너무 즐거웠고 이때까지 노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들 너무 잘하셔서 참 진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스트리머 대전 이제 3차 이제 다음 주 뭐 월화 수 중에 이제 예선전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재참가 기준이 있습니다. 재참가 가능하지만 중간에 1절에서 끊길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1회차, 2회차에 떨어지신 분들 재참가 다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날짜 보시고 난 다음에 재참가하시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기회입니다. 파이널 기회에서 올라오셔서 상금 300만 원의 주인공 그리고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분 먼저 내려가 주시고 네. 저도 류민님에게 무대를 넘겨드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노래 바꿨습니다. 아, 뭘로 바꾸셨죠? 앵콜곡이기 때문에 신나는 걸로 마무리를 그러면 의자 치워드릴게요. 몸은 못 움직이는데 좋습니다. 아, 네. 의자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유나님의 비밀번호 486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my secret boy, boy, boy. 아무데서나 나타나지만 항상 놀라지만은 않아. 화장기 없는 얼굴 보이면 화도 나는 걸. 여자는 여자만큼 섬세하지 않아. 싶은 대로만 한다면 다 된다고 믿어.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더라. You are my secret. Bye.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3차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또 여러분들 관람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머분들 뭐 식사하실 분들은 남아 계시면 제가 식사는 대접할 테니까 식사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관람객분들은 먼저 이제 퇴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남아있는 이런 음료수랑 하는 것들은 다 치워드릴 테니까 그대로 두시고 난 다음에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트위치 그리고 유튜브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프리카 TV는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 킬 거니까 트위치 유튜브 다 틀 거니까 다음 주에 또 구독 알람 설정 꼭꼭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3차 예선전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